뭐야? 아 뭐야? 병사야? 아 뭐야? 아, 틀려가지고 시작 안 했는데. 아 시작하려고 하지 안 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베이고요. 저는 혜원이에요. 안녕하세요. 보이냐? 댓글? 네. 저희 둘이 한 거 처음이잖아요. 맞지? 네. 안녕 배우와 회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최근에 뭐 했지? 뭘 연서들이 뭘 봤지? 아 100일 영상. 저희 100일, 100일 사진도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거 완전 이쁘게 나왔죠 저희. 나 나 그거 진짜 좋아하잖아 그 사진. 뭐요? 너 사진. 저 사진 중이에요? 기다려봐. 냉장고에서 어? 하고 있는 사진? 아니 그 얼굴이 따시만하게 나온 거 진짜 예쁜 거. 어디 갔어? 이건가? 안 돼! 네가 키지 마! 이건가? 안 돼! 진짜 예쁘게 나왔어 이거. 저 냉장고 앞에 있는 사진 짱 좋아해요. 오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어 지금 약간 머리도 좀 비슷한데. 어 머리 완전 똑같은데. 아니 근데 약간 좀 가닥이 좀 더 이렇게 가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이뻐. 근데 혜원이 그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네 누워서 계속 이러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짱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 저희 숙소에 살고 있는 배라고. 왜? 왜 줬대? 뭐 생일이었나? 아 우리 근데 이거 이미 얘기했어.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얘기했지. 진솔이가 생일에 사준 거예요 저희.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어요. 맞아 나 새로운 케이스 샀는데 아직 안 바꾸고 있어. 저도 저희 다 새로운 케이스를 샀는데 아직 커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직 하고 있어요. 어, 나 앞머리 완전 멋있는데. 오늘의 TMI는 뭐예요? TMI, TMI. 여러분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아니 나 오늘 TMI? 이거지 궁금하시죠? 안녕? 아니 오늘의 TMI 말해달라잖아요. 오늘 TMI요? 저는 이별했어요. 저희 둘이 어제 밤에 이별을 했어요. 저희가 원래 같이 살았었는데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어젯밤 이후로 방 룸메를 바꾸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맞아요. 대박이죠?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원래 저랑 베이랑 같이 룸메였잖아요. 맞아요, 저랑 릴리 언니랑 혜연 언니랑. 그랬는데 완전 싹 바꿨어요. 진짜 싹 바꿨어요. 맞아요. 다른 멤버랑도 이제 써봐야 하는 있어서 써봐야 해서? 써보려고. 써보려고. 그리고 그 겸 저희 숙소 대청소도 한번 하고. 맞아요. 있어요. 다른 방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방금까지 청소하다 나왔어요. 맞아. 혜원, 지우? 아 지금 맞춰보는 거야? 진솔이랑 지우? 다. 어 근데 진짜 약간 저랑 저의 룸메는 약간 좀 예상이 갈 수 있는데 나머지는 진짜 약간 조금 처음 보는 조합? 아 맞아. 장난감이 베이님이랑 닮았대요. 귀여워. 못 맞추시네 다들. 오 진짜 못 맞추시는데? 혜원 규진. 한 명 더 있어요. 어. 제가 세영방을 또 쓰게 됐거든요. 혜원이랑 규진. 혜원이래요. 아, 저와 규진, 저와 규진이랑 또 한 명 더 있어요. 설륜 릴리? 혜원 설륜? 규진 설륜? 진짜 못 맞춘다. 애써! 이렇게! 혜원 규진 설륜? 어려워! 혜원 규진 진이 누구야? 박수 쳐들어. 맞아요. 혜원, 규진, 진이가 같이 쓰게 됐어요. 맞아요. 그럼 저는 누구랑 썼을까요? 맞춰보세.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귀엽다. 베이, 릴리, 땡. 같이 썼던 사람이랑은 아무도 안 써요. 설륜베이! 정답! 맞아요. 저는 설륜이랑 이번에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맞아. 근데 둘이 예전에 연습생 때도 같이 살았었어. 같은 방 썼었어. 맞아요. 그치? 그래서 맞아요. 편할 것 같아. 이제 저랑 설륜이랑은 같이 방을 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혜원, 규진, 진이 이렇게 세 명 쓰고요. 설륜베이 두 명이서 쓰고 릴리, 지우. 릴리, 지우 이렇게 씁니다. 방을 바꾸게 되었어요, 여러분. 룸메 선정은 어떻게 했냐고요? 저희 그냥 사다리 사기 했어요. 랜덤. 그리고 최대한 같이 썼던 사람이랑 같이 안 쓰려고. 맞아, 맞아. 했었어요. 우리 둘의 케미가 너무 좋대요. 정말요? 잡자! 잡아! 텐션이 굉장히 높네, 우리. 재밌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맞아요. 보는 분들은 재미없겠죠?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지? 제가 원래 둘이 같이 있으면 진짜 시덥잖은 얘기로 3시간, 4시간씩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옷 컨셉트 알려줘. 저요? 귀여운 컨셉? 조금 청량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 답이 됐나요? 죄송합니다. 시력이 안 좋아졌나? 개그 듀오.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니를 여러분 비니 쓸까요 말까요 빨리 혜연이 아까부터 계속 비니 쓸지 말지 고민했거든요 자 찬성 반대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어. 쓰자 어 너무 너무 어 이거 약간 옛날 드라마 여주인공 같은데 찬성하시는데요 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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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벗을게요 여러분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 왜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내가 방금 뭔가를 만졌나? 스피커를 올려보세요 들리시나요? 여러분 저희가 원래 이렇게 그냥 댓글 보고 떠들려 그러다가 그러면 너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뭘 할지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뭘 할까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더니 막 스몰토크 모음집도 있고 밸런스 게임 모음집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뭘 원하냐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걸 말씀해보세요 이런 게 잘 없다고 빨리 말해보라고요 들어드릴 테니까 악기를 다룰 줄 아세요? 그러면 답이 됐을까요? 다룰 줄 아는 악기? 저는 예전에 기타 배웠었고요. 저는 우크렐레 배웠었어요. 기타 배웠었고 피아노? 저도 피아노 배웠어요. 칠 수 있어요. 저는 리코더도 할 줄 알고요. 대박 저 단소 소고도 할 줄 알고 트라이앵글 아세요? 캐스터 아세요? 저 장구랑 꽹가리도 칠 수 있어요. 장구? 장구 쉽지 않은데. 오케이 답이 됐을까요? 혜연이 기타 짱 잘 쳐요. 연습하면 쳐요. 멋있게 댓글 올리기. 안 되네. 춤 10시간 추기 대 5, 10시간 부르기. 5, 10시간 부르기요. 부르기? 얜 진짜 힘들걸요? Like! 그거는 10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 10시간? 춤을 10시간? 10시간 그거 여러분 한번 진짜 진짜 열과 성을 더해서 한번 추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목에서 피만 나요 여러분 아, 춤 10시간 10시간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약간 마라톤보다 힘들 것 같아 둘 다 너무 순두부상이라는데? 진짜요? 제가 순두부상이에요? 저는 약간 부침두부상 정도? 너는 뭐 할래? 찌개용 두부? 나 내가 부친 두부 아니야. 찌개용 두부? 너 그럼 연두부에 연두부. 감사합니다 순두부상이라고 해주셔서. 정말요? 저희 항상 저희끼리. 광고 아니고요. 아니고 누른 거. 아 야 깜짝 놀랐네 진짜 이거 이 소리라고요 이 소리 이렇게 리셋죠
댓글 좀 읽어주세요. 베이는 순둥이 강아지상 같고 혜원이는 약간 시크한 매력쟁이 고양이상 같아요. 둘이 바뀐 거 아니야? 나 고양이라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저도 강아지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집세를 내주세요. 당신은 몇 달 동안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어, 뭐야? 어? 아, 너무 웃겨. 집세를 내주세요. 혜원아, 앞머리 잘랐어? 저 원래 이랬는데? 그렇군. 나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딱 이 정도였는데? 아니, 그냥 유지, 그러니까 항상 잘라요. 왜냐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길어지면 힘들어져요. 뭔지 아시죠? 와. 여러분 원하는 거 있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맞아요. 빨리 빨리. 자, 말씀해. 궁금한 보세요. 것도 좋고. 맞아요. 혜원이는 학교 다닐 때 단발 해본 적 있어? 저 중학교 들어갈 때 단발 해봤어요. 그때 두발 자유가 아니어가지고. 진짜요? 응. 저희는 두발 자유였던 것 같아요. 동생만 아니면? 우리 아빠가 나보고 혜원이 내가 단발 때문에 엄청 걱정하고 있다가 혜원이 단발해도 이쁠 거야 이러다가 단발했는데 아빠가 되게 엄청 웃으셨어. 너무 저는 이번에 데뷔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머리를 잘랐어요. 정말 처음으로 단발했어요. 베이 진짜 길었어요. 맞아요. 한 번도 단발 해본 적이 없어요. 긴 머리 사진 있나? 내 사진밖에 없어, 갤러리. 그렇네요. 대박. 긴 머리. 이건 안 되겠다. 제 긴 머리 사진? 너 이쁜 거 되게 많았던 거 같은데? 제 긴 머리 사진 되게 약간 예전에는 찍었던 사진이 별로 없어. 여기 있다. 대박. 맞아요. 보여줘도 돼? 네. 이거 베 이거 베이 얼굴 가린 거긴 한데 옛날 긴 머리 완전 매치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네가 나한테 보내줬어. 짱 길죠. 진짜 길죠. 근데 이게 뭐 더 긴데? 그리고 완전 흑발이고. 맞아요. 숱이 많아가지고 얘가 약간 자갈 자연갈색 자갈 자연 아 자연갈색 요즘 자갈이라고 그래? 그럼요. 대박. 저희 엄마도 자갈이라고 하는데요. 대박. 죄송합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다 자갈이라고 하잖아요. 베이 긴 머리 우리도 언젠간 볼 수 있어? 너 열심히 길러라 엔서를 위해서. 언젠가 꼭 기회가 된다면 머리를 길러보고 싶어요. 대머리가 잘 어울리지 않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만큼 얼굴이 진짜 완전 이쁘고 그렇다는 거지.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대머리를 해보고 싶어요. 나도 해보고 싶어. 근데 진짜 저희 방송 여기서 이제 머리 대머리 상태로 이렇게 나중에 꼭 이 각도를 브이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대머리가 된다면 우리 이 말 하면 나중에 팬분들이 이거 캡처해서 포토샵으로 대머리로 만들어 주실 거야? 어? 난 알아. 아 싫어. 그런데 그렇다면 어 괜찮아 재밌을 것 같기도. 응 그거 캡처에 해놔야겠다. 얼른 데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데뷔했는데요? 일본 데뷔. 아 일본 데뷔. 아 죄송합니다.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얼른 데뷔라고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대머리 필터가 있어요? 안 돼. 대머리 필터가 있...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군요. 이거 스티커 필터 없지? 스티커 필터 아니야. 없어요? 모르겠어. 오! 어?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아. 왜 내가 이렇게 귀여운 척하는 게 웃겨? 여러분,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대박! 어떻게 들려요? 직접 들어봐야겠다. 독서실이시래? 네. 지금 독서실에서 지금 소리 어떻게 들리는지. 독서실이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 목소리로 오오 불러드릴게요. 안 부를래. 왜요? 너무 무서운데? 몰라 이거? 아, 네, 어떻게 들려요? 들어보자. 모니터링. 어,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완전 소울풀한데? 하지 마라. 이건 약간 하이톤으로 들리나? 이거 하이톤으로 말하면 어떡해? 이제 제대로 들리죠? 이거 근데 막 그런 건 없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약간 얼굴에 얼굴에 되는 그런 스티커 없네. 그렇네. 엠믹스 쇼 진행을 맡은 대원 배 만나서 반가워요. 목욕탕에 들어간 느낌이었다고요? 아, 목소리가. 아. 대머리 필터 없어요, 여러분. 어디 그런. 여러분, 왜 자꾸 대머리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없어, 그런 거. 성공한 사업가 스타일이라고요, 지금? 감사합니다. 만약 이거 너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바로 바꿀게. 없는 걸로. 오케이. 모든 필터를 다 거치고 나니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이게 제일 낫다. 진지하게 돼. 여러분 이제 대머리에 대한 언급 자제 부탁드릴게요. 네, 대머리 이제 그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대머리 말씀하시면 바로 강퇴시킬 거고요. 진짜
대머리짤 돈다고요. 안 돼, 안 돼. 우리 진짜 벌써 지금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 진짜 너네 뭐해? 그러니까 빨리. 아니면 저희가 준비해온 정말 진부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거 합니다. 원해요? 진부한 거 원해요? 진부한 그런 거 원해요? 진짜 콘텐츠가 없는 게 콘텐츠래. 맞아, 그게 바로 저희가 생각한 콘텐츠예요. 그렇긴 해요. 연습생 월말 평가 비하인드요. 뭐가 있지? 연습생 월말 평가 비하인드? 난 너가 춤출 때 먼저 시작해서 트레이너 언니들이 되게 웃었던 거 기억나. 그거. 아! 그거 저도 기억 못 하는데 기억하네요. 맞아요. 제가 한 박자 빨리 들어가지고 빨리 앉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허리를 꺾어서 뒤로 앉아야 되는 그런 안무였는데 그걸 먼저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혜연이가 이렇게 나오고 본인도 당황해서 이 상태로. 맞아. 이러고 맞아요. 베이야, 너 마피아 게임 너무 잘했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본 사회자 입장에서 어때요? 나 릴리 언니가 신기했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너는 잘할 것 같았어. 진짜요? 어. 전 표정을 사실 못 숨겼거든요. 옆에서 지우가 두 번째 판 때 지우가 제가 마피아였잖아요. 근데 마피아임을 걸릴 뻔했는데 지우가 옆에서 말을 제대로 잘 안 해줘서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지우로 마피아가 몰려서 네, 지우가 그때 말을 잘못했어. 아니, 첫 번째 때 말을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첫 번째 때 말을 너무 잘해놔서 두 번째 때 그랬어요. 맞아. 앞머리 있다 없다? 제가 앞머리가 있다 없다요? 뭐가 좋냐고요? 저는 근데 저 있는 것도 좋고 없는 것도 좋아요. 난 그 어중간한 그 사이가 좋아. 맨날 내가 하는 머리. 이거 살짝 넘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저도 앞머리 있었다요? 몰랐죠? 저 보여드려. 중학교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는 앞머리 있었어요. 근데 연습생 딱 들어왔을 때는 앞머리가 한 요 정도 됐었어요. 이미 기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너 해봐. 혜원이 10명 대 3살? 3살이면 조금... 혜연이 10명인 것보다 3살 하면 혜연이 한 명이 낫지 않나? 내가 10명이면 왜 얼마나 일을 삶을 효율적으로 살 수 있어? 알겠어, 미안. 너에겐 다르겠군. 얼른 배진솔량의 장발 앞머리 사진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장발 앞머리 사진이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저 교복 사진을 찾고 있거든요? 없어요, 제 폰에. 뭐, 뭘요? 뭘 찾고 있다고요? 이렇게 팬분들이 계속 교복 입은 사진, 예전에 학생 때 사진 원한다고 하셨었는데. 루피 피스가 뭐예요? 루피 피스. 루피, 내가 아는 그 퍼러러의 루피인가? 아니면 밀짚모자 루피인가? 밀짚모자 루피 뭐야? 그냥 폭발 이렇게 늘려서 약간 이런 느낌? 새로운 포즈래요! 세제일 귀래요! 대박! 루피의 정수리에 도달한 새싹 같은 두 가닥의 핑크색 머리카락을 형상화한 것이라는데요? 아니, 우리 둘 다! 여러분, 이거 승모근이 너무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사람들 말 잘 전한다. 루피 피스래. 대박.
귀엽다. 귀엽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지? 루피 그거 좋아하는데. 루피 귀엽게 만든 사진들. 당신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O형이요. 허! O형이라서 O형인가봐요. 안녕하세요. 혜원이 여성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다. 어, 여기 다 웃는가 봐. 다 좋아하는 거 봐. 저를 주목해주세요. 아, 어, 어!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네. 물음표 너랑. 뭐야, 물음표. MX 랩 배틀, when? 아, MX 랩 배틀 언제 하냐고요? 할까요? 과연? 모르겠어요. 랩 배틀? 잠깐만요. 의자를 좀 올릴게요. 올리고 올게요. 어. 너도 올라갈래?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올리면 돼요. 와! 제 볼륨을 낮추는 리모컨이 있냐고요? 그런 게 필요한가요? 아, 너무 웃겨. 페이 오늘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정말요? 그쪽도야. 아니 나 댓글 읽은 건데. 그쪽도야. 감사합니다. 저 진짜 항상 이런 거 당해가지고 원래 사실 반응 안 해주는데 팬분들 앞이라 뭔가 반응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야? 원래 하여튼 터치도 안 했지. 혜원, 나 베이랑 결혼해도 돼? 근데 이름은 솔륜이야? 누구 쪽인 거야? 피스 베이피스 만들자. 너무 고난이던데? 많이 고난이던데. 그리고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써줘. 어? 저희끼리 써요? 저희끼리 팬분이 헤어피스 해달라고 해서 베이가 했어요. 이제 서로 해주는. 엠믹스 안에서만 유행하는 거야? 좋아하는 과일. 어. 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난 다음 거 알려는 줄 알고 다음 에피소드 언니는 내리면서 계속 해원피스 뭐하지?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근데 내일 해줘야 되는구나. 어, 이거 약간 이런 바이브 아니야? 여러분들은 옛날에 셀카 찍을 때가 어떤 포즈 많이 했어요? 저는 약간 저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와! 이거랑 난 이거 고양이 싫어했어. 고양이 귀 그려서. 아니 고양이 귀 안 걸리셨어? 고양이 코 안 걸리셨어요? 안 했는데. 난 형 그냥 이거밖에 안 했어. 저는 이거랑 이거.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랬어요. 그랬답니다. 네. 커버 잘 들었다고요? 저희 그거 고마워요. 뒤에 화음 엄청 열심히 연습했어요. 맞아요. 베이보다 커진 기분이라 좋네.
나 독서실이야. 소리는 지금 뭐 이어폰 끼고 계세요? 아니면 소리 질러요? 네. 아니라면 밸런스 게임 해주세요. 다른 멤버들 어딨냐고. 지금 다른 멤버도 방 바꾸고 있어요. 열심히 방을 옮기고 있어요. 밸런스 게임 해볼게요. 지금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역시 철저한. 뭐야 이 커플 밸런스 게임. 집어쳐. 자 다음. 자 극과 극. 아 잠깐만 이것도 좀 그런데? 잘못 찾아놨네. 이거다. 75번 읽어주세요. 눈 커짐과 동시에 콧구멍도 눈만큼 커지? 눈 작아짐과 동시에 콧구멍은 멀쩡. 잠깐만 나 이거 다시 좀 이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이 너의 눈이 지금보다 커짐과 동시에 콧구멍도 눈만큼 커지고 아니면 눈이 지금 완전 작아지는데 콧구멍은 멀쩡해. 그럼 저는 후자요. 너는? 그럼 저는 전자라고 마스크 끼고 다닐래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그렇구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래요? 전자 후자? 저는 전자를 선택하고 마스크 끼고 다닐래요. 배기꾼.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어려워요. 평생 마스크 쓸 거야? 근데 내 콧구멍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콧구멍 크면 상관없답니다. 전 콧구멍 커도 좋아요. 다시 말하면 안 될까요? 어때? 좋아? 이쁜데? 콧구멍 커지면은 너무 숨이 많이 들어. 힘들 것 같은데. 다음. 365일 폭염 대 365일 장마. 전 폭염. 너는? 저는 장마요. 장마. 근데 아, 솔직히 장 아 근데 둘 다 건물 안에만 있으면 딱히 상관없죠. 근데 장마는 너무 아 근데 둘 다 이건 진짜 별론데. 1년 동안 핸드폰 없이 살기 대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 핸드폰만 있어도 슬프고 핸드폰 없어도 슬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동안 핸드폰 없이 살기 대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 아 근데 1년이잖아. 그럼 전 친구 없이 살겠습니다. 1년 동안 계속 핸드폰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발전한 나의 모습을 나중에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투고보니 그렇네. 투고보니 그렇네. 일리가 있는 말이야. 나 그래 다 혜원이랑 같은 생각이래. 그럼 저도 혜원이랑 같은 생각이야. 또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만 말하기,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말 안 걸고 내가 말해도 못 듣기. 잠깐만, 너무 싫어. 나는 나한테만 말했으면 좋겠어. 난 나한테만 말할래. 근데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언니한테만 말하는데요? 번호표 뽑아가라고 하면 되지 뭐. 듣고 보니 그렇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야.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거나 아,
진짜 그거는 그냥 아예 소통을 못하고 나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 제가 허니 있잖아요! 하는데 있어 허니의 딴 설명이 그런 느낌.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만 말하는 거는 나한테 약간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줄 서! 쉿! 너 먼저 얘기해봐. 약간 그렇게 근데 후자는 얘들아! 아야 있잖아! 그 들었어? 내 말 좀 들어줘!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 얘들아! 진솔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안 될 것 같아. 나한테 권한 있는 걸 왜 이렇게 웃기지? 나한테 말해봐. 그러니까 말해봐. 너 먼저 말해봐. 약간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 거기 잠깐 거기 인천에서 오신 분 먼저 말씀하세요. 막 이러고. 아 진짜 웃기다. 잠깐만. 아 이건 안 되겠다. 그친가? 너무 웃겨. 아 이게 어쩌다 보니 직장인 밸런스 게임에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직장인 아니지만 한번 해볼까요? 나 빼고 다 브레인인 팀에서 숨쉬듯 자괴감 느끼기.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혼자 미친 듯 일하기. 아니 왜요? 나는 내가 혼자 미친 듯 일하는 게 좋아. 자괴감 느끼기? 난 그게 제일, 난 이걸 제일 싫어해. 내가 그때 말했잖아. 저도 팀에서 유일한 희망이 될래요. 저 약간 남이 말하는 거 제가 못 알아, 그 제가 잘 모르는 분야면 되게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그 사람이랑 얘기하러 갈 때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타입이거든요. 그런 걸 진짜 내가 못 알아듣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미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약간 관심 집중 받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되게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이었다. 조용한 베이, 말 많은 설륜이. 난 조용한 근데 얘, 그거 아세요? 베이 은근 조용해요. 네. 이 친구가 약간 태생 연예인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그때에서 이렇게 활발한 거지 되게 조용할 때가 많아요. 거짓말. 아 느낌이 없어. 거짓말. 지금 댓글에 거짓말이라 다 있는 거. 아니 조용할 때 많긴 해요. 그럼요. 말 많은 설윤이? 근데 설윤이 말 많은데? 아 맞아요. 근데 윤아 친하면 진짜 말 많아요. 응. 아직 안 친해지셨구나? 저희는 이미 친한데. 친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화이팅! 맞아요. 화이팅! 아, 맞아. 여러분. 제가 그걸 봤어요. 저 농담곰 닮았다면서요. 아 근데 진짜 닮았어. 제가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이거 뭐라 여긴가? 이건가? 여기에 약간 보조개인지 주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생기거든요. 근데 저 그 캐릭터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거 귀엽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밖에 없지? 내가 약간 이런 거? 닮았나요? 닮았나요? 귀엽다. 근데 그 표정 없네. 아 여기 있다.
어 있었어. 요거 아니야? 요거. 요거 맞지? 오래 걸리죠? 제가 핸드폰을 잘 못 써가지고. 자. 잘한다. 전 이거 좋아해요. 좀 닮은 것 같긴 해. 너무 나랑 비, 나, 내 옆에. 아, 맞네. 이렇게 하는 거. 이 초점 없는 눈이 너무 웃겨. 뭐야, 하나도 안 가려졌어. 아니, 잠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해야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다 왜 이렇게 조용해야 되는 거죠? 듀한 입술. 그 언니 표정 항상 제가 듀라고 하면 제가 한번 먼저 따라하거든요. 이게 듀 하면 언니가 말하면 안 돼. 하고 빨리 해주세요 빨리.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좀 과해져요. 입술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맨날 셀카 찍을 때 그렇거든요. 그렇게 찍거든요. 제가 항상 따라한다고 말로 듀를 하면 언니가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따라. 꿀 노잼이라고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 여기 이 친구가 굉장한 웹질이랍니다. 전 매운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매운 거 잘 먹어요. 저 그리고 저는 약간 조금 약한 정도? 저 약간 맵부심 있어가지고 매워하면서 하루도 안 매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친해지고 있는 단계예요. 아 근데 예전보다 좀 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모르겠다. 저 요즘 매운 음식 안 먹니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 맞아. 매운 맞아 거예요. 매운 거 안 먹지. 곧 친해질 거예요. 진이랑 설륜이가 반민초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이랑 설륜이랑 지우? 지우도 아마 반민초일 거예요. 세 명이 반민초인데 반민초? 불쌍하네요. 민초의 매력을 모르는 그들이. 너도 한마디 해. 반민초? 센스있게 말하고 싶다. 민초라서. 혜원아 숏컷 하는 거 어때? 미안해요 저도 민초 안 좋아해요. 아 댓글에? 미안해요 저도 민초 안 좋아해요. 좀 맛있는데? 아직 민초의 매력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진짜 민초 먹으면 양치하면 되잖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혜원이 숏컷 하는 거 어때요? 괜찮은데? 진 너 머리 아니라고 지금. 아니 이게 머리 대보는 거랑 직접 쇼커 사는 거랑 달라요? 다르지 다르지 많이 다르지. 댓글이 되게 뭐가 많다.
둘 다 무슨 머리를 하든 이뻐요. 뭐야? 아 깜짝이야. 왜 때리냐고. 괜찮아요? 그럼 또 오빠 친단 말이에요. 수영 없다고요? 옷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 다들? 대박이다. 페이 너 토끼 같아. 너무 귀여워. 대박. 뭘, 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염색. 아 머리가 안 가라 그래서 입어봤네. 그렇다면 저는 앞머리. 이거 예전에 유행했던 거. 아오 이거 그 유행했던 머리잖아 그거. 앞머리만 염색하는 거. 앞머리만. 아 이런 느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느낌 맞아 확실히. 내가 알아. 시크릿 톤이라고요? 시크릿이라고요? 대놓고 있는데요. 와 나 완전 죄송해요. 죄송해요. 당신은 외계인입니까? 왜 왜요? 이유 좀. 소라게 해주세요. 가능하지? 해도 되겠죠? 안 되는 해도 되겠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부럽다. 아 잠만. 아 소라게 하고 싶은데. 어 진짜 부럽다. 이거 그 부금 있어야 돼. 그 잠깐만 어디 있지? 진짜 소라게가 나왔네. 그러니까. 아 이건가? 소리가 없나 봐요. 그런가 보다. 이거야. 빨리 너가 빨리 연인이랑 행복한 척해 빨리. 아직이요. 나 진짜 똑같이 따라해서 방금. 어때? 아니 머리 어떡해. 괜찮아. 저 저의 역할에 집중한다고 오늘 못 봤어요. 지금 브이앱을 들어가 보면 나오겠지? 열심히 소라게 하는 모습이요? 어. 아, 나 연기 잘했으려나 모르겠네. 여기쯤? 아, 너 머리 왜 이래? 아, 너 진짜. 나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건 너무 웃겨. 아, 나 지금 앞머리 완전 가발 같다, 그렇지? 지금이 더. 이게 원래 눈이 아련해야 되는데 눈이 약간 빨개졌잖아. 뭔지 알지? 거기 스키장 아닌가? 아닌가? 약간 스키장 약간 빨갛게 이렇게 팔, 코도 빨갛고 약간 귀도 빨간 상태에서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촥 내리고.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여운이 있어요. 어, 나 머리 왜 이래? 왜? 반응 안 해줘? 추노 같아요? 네? 네? 잠깐만. 백이라! 아니야, 미안해. 안 할게. 잠깐, 다시 본분을 지켜. 엠믹스. 난 엠믹스 회원이다.
혜원, 헝클어진 머리가 예쁘다. 감사합니다. 연기 대상 받겠다는데? 저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소라기는 언니가 있는데. 아, 아까 그 필터 깔고 할 걸. 그 핑크색 필터. 눈 오는 필터. 뭔 모르겠다. 아, 내가 했어야 했는데 센스가 없었네. 여러분, 저 눈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 생기 발랄한데 지금? 완전 생기 발 완전 짱 지금 완전 난리 났는데 왜 그러지? 근데 눈에 초점 있다고요. 아 제가 원래 아 나 그거 말하고 싶어 있어. 제가 그 뭐지 안 웃으면요 되게 항상 차갑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웃으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리고 안 웃으면 차갑다는 얘기 들었던 게 눈에 초점도 없어지나 같이. 무서워하지 마. 베이가 혜원한테 반말할 때 있어? 없어요. 내가 하라 그랬는데 혜원아 이래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아니, 좋아? 원아? 맞아 이래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아 베이야 아, 진솔아 막 반말해 왜 안 하는 거야 이러는데 아 그래도 반말은 조금 괜찮다니까. 좋아? 원아? 이래가지고 이랬어. 진이는 반말 쓰는 것 같아. 아닌가? 맞지? 아 맞아요. 맞아 진이는 반말 쓰는 것 같아. 여러분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댓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얘들아 나한테도 반말해주라. 그래. 좋아. 좋아. 우리 그럼 지금부터 반모 할까? 나 반모. 반모. 반모 뭔지 알지? 대박. 반말 모드? 어 대박. 아. 나 그거 어제 다시 상기시켰거든. 반모? 까먹고 있다가 잠깐. 반모. 반모. 반모 좋아. 반모 좋아. 두부 반모? 밥 먹었어? 두부? 두부? 같이 안 놀아야겠다, 쟤랑. 두부 반모? 엠믹스 최강 울보는? 눈물 많은 사람이야? 규? 유나. 아 설윤아 그치 설윤이 설윤이 언니지 유나 뿌잉 유나 눈물 맞아 근데 유나 울 때도 되게 귀엽게 울어요 아 맞아요 뿌잉 울어요 나는 감사합니다 아니야 한 글자씩 뒤에 말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저 울면 진짜 난 그리고 무표정으로 우는 아 나 그 사진 전 그 사진 좋아해요 뭐 눈에서 다이아몬드 떨어지는 사진 아니 그거 아니야?
한국의 유명한 그 다이아몬드 떨어지는 유명하진 않아. 그거 좋아해요 되게. 아무런 표정 안 짓고 있는데 눈물만 떨어지는 사진. 눈물이 가장 없는 멤버는? 누굴까? 누굴 것 같아? 눈물이 가장 없는 멤버? 근데 막 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설렘 규진이가 제일 많고. 밖에 새소리 들려. 삐약 삐약. 그렇다면 비장의 무기 뭔데요? 스몰 토크 모음집을 꺼내보지. 재밌겠다. 스몰 토크 모음집 꺼내주세요. 재밌겠지? 네. 아. 어디 갔지? 별거 아닌 거에 잘 웃는 나이. 재미없다는 건가? 아니, 근데 약간 제가 그런 거 같아요. 약간 별거 아닌 거에도 되게 웃길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면은 뭔가 그렇게 웃긴 일이 아닌데 그땐 참 많이 웃었어. 저 그때 많아. 그땐 참 많이 웃었어. 그때 진짜 왜 웃긴 줄 알았는데 많이 웃었어. 그때 있죠. 밥 추천해달라고요? 아 저녁 먹을 시간이라 저 이런 거 냉파스타 되게... 왜냐면 제가 냉파스타가 먹고 싶거든요. 저는요 맛있겠다. 저는요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 저 약간 이런 거 진짜 약간 잘 맛있는 거 추천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은? 저희 다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커피 먹니? 아니요 이거 순두부찌개? 이게 뭐냐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 탄산이 들어갔는데 제로고 설탕 제로 칼로리가 제로인데 그러니까 탄산 음료인데 이제 설탕이 없는 설탕은 없는데 단맛이 나는 탄산 음료. 그치. 해볼게요. 너 오이 좋아해? 네. 저 오이 좋아해요. 전 오이 그냥 껍질 벗, 아니 껍질 안 벗겨서 그냥 씻어서 먹어요. 저도요. 뭐 안 찍어 먹어도 먹을 수 있어요. 저도요. 저 근데 저번에... 그런 건 약간 우리 둘이 유일무이한 것 같아, 우리 팀에서. 맞아요. 저 오이 예전에 이렇게 오이를 그냥 송째로 깎아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혼자 아구닥 하면서 먹고 있었는데 유나가 보더니 오이야? 맞아. 걔 진짜 다 빼먹어. 오이 다 빼먹어. 맞아요. 나 얼죽 아인데 혹시 너도 얼죽 아니? 저는 따뜻한 것도 많이 마셔요. 너는? 너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 안 마시나? 전 근데 아메리카노 마실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 같아요. 있을까? 놀이공원 좋아해? 무서운 거 잘 타? 저 잘 타거든요? 요즘에 조금 약간 그 아니야 조금
저는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해서 배팅하지 않기로 했어. 놀이공원이요? 아니 그냥 놀이기구 타는 거? 어 그냥 근데 가본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지금 가면 못하게 됐을 수도 있어. 맞아요. 저는 그 360도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잘 타는데 떨어지는 거 높은 거에서 떨어지는 거 약간 그 간지러운 느낌 뭔지 아세요? 바이킹 그, 탈 때? 네. 근데 바이킹은 잘 타는데 약간 높은 거에서 착 내려오는 자이로드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못 타요. 그거 재밌어. 근데 그거 너무 줄 오래 기다렸는데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싫어. 맞아. 빨리 끝나. 어, 맞아. 한 다섯 번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올라갑니다! 한 번 더! 끝난 줄 알았지? 어, 너무 줄이 길잖아요 그거. 저 좋아하는 게임 있어? 저 근데 게임을 잘 안 해봐가지고. 좋아하는 게임? 또 말도 못하잖아. 그러면 되게 달려서 허들 넘는 거 좋아했었어요. 저는 그 종 치는 거 뭔지 알죠? 저는 그 비눗방울 불어서 싸우는 거 뭔지 아시죠? 물풍선 만들어가지고 물풍선 이렇게 만드는 거 뭔지 아시죠? 맞아요. 그런 거. 아무튼 그거 좋아했답니다. 근데 그거 초등학생 때밖에 안 했던 것 같아. 맞아요. 피시방에서 라면 먹어봤어. 저 피시방을 뭐 뽑으러밖에 안 가봐. 아니 뽑으러밖에 안 가가지고 뭐 하러. 맞아요. 피시방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숙제 같은 거 있을 때 프린트 그거밖에 안 가봤었는데. 맞아. 이게 진짜 약간. 진짜 안 친한 사람이랑 하나 봐. 하는 스몰 토크인가 봐. 오늘 입은 옷 예쁘다. 어디서 샀어? 발 되게 작다. 신발 사이즈 몇 시야? 신발 사이즈 물어보네. 그러니까 처음 이거 그렇게 안 친한데 신발 사이즈를 물어보네. 취미인가? 강아지 고양이 키워? 아 혜원이는 강아지 키우고 저는 고양이 키우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근데 내가 사진 안 찍어 안 사진을 안 올렸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너 올렸어 디오? 전 디오 한번 올렸었잖아요. 진짜? 걔 진짜 귀엽게 생겼어. 저희 고양이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지니가 손 달라 했는데. 그 지니가 아니, 그거는 지니가 진짜 바보였어. 그거 좀 내가 할 말이 많아. 그 아니 근데 그건 나도 이해해. 지니가 바보였어 그거는. 왜 고양이한테 왜 발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근데 한 번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손 얘네 그 디오가 이렇게 있으면은 손을 달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했어요. 어. 이렇게 피했어요. 근데 어. 자꾸 어 주는데 주는데 너 손 줘야 돼. 왜 이렇게 했어요? 손을 달라고 열 번을 손을 달라고 했다니까요? 사람한테 손 달라 해도 힘쓰 썩나지 그러면. 고양인데 어른 했겠어. 어 방금 진짜 고양이 소리 같았대. 진짜요? 그냥 저희가 같이 어떤 영상을 보고 그냥 따라하면서 그냥 저희도 웃긴 거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희 항상 뭐 보면은 따라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든 따라해. 나도 재미나.
감사합니다. 외계인을 믿습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질문 같은 거 해달라고 해드려가지고. 아, 그치. 외계인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물어보시는군요. 저희도 저희지만. 저 고양이 짱 좋아해요. 진짜 짱 좋아해요. 릴리 숙소에서도 감사한 편인가요? 언니 진짜 감사한 편이에요. 많이 한다는 많이 하는. 네 언니는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고마워. 그거 진짜 애니메이션 성우처럼 릴리 진짜 그렇게 맞아. 그래요. 맞아. 고마워. 안녕. 맞아.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나서도. 굿모닝. 막 이렇게. 혜원이랑 베이 조 한 명 지워줘. 뭐 할지? 그거 있잖아요. 500. 500? 아, 성우끼리. 뭐가 있을까? 우리의 조 한 명? 에베. 나쁘지 않은데? 근데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에베. 그게 약간 포인트라고요. 에베. 에베. 아! 기침 마시길래. 아, 감사합니다. 에베. 에베. 아니면, 좀 귀여운 거 하고 싶어. 에베 귀엽잖아요. 오솔? 오솔. 오솔 나쁘지 않아. 오솔? 오.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오리베. 왜 오리, 왜 오리베인데? 오리베. 그거는 우리 세, 릴리언니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오! 오! 오! 이제 룸메지를 못하니까! 오리베로 하겠습니다. 오리베로 하면 되겠다. 좋아요. 릴리언니, 베이, 혜원은 오베, 오리베예요. 오리베. 오소리. 오소리. 해배가 좋아요? 오소리즈가 좋아요? 전 해배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해배. 그렇게? 그렇게 코에 이렇게 해배. 그렇게 뭐 호흡을 많이 빼야 돼? 해배. 나 궁금한 게 우리 몇 시간 했어? 1시간 10분 54초를 지나고 있어. 여러분 진짜 이걸 봐주시다니. 왜요? 이게 왜냐 우리끼리만 웃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내려볼게요. 혜원이도 사투리 쓰네. 그래요. 저 인천 사람인데요. 해야 이게 저희 맞아. 저희가 이제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물들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혜연이 그런 말 이렇게 이 억양 진짜 맛있어요. 맞아.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아,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왜냐면 근데 이거는 좀 귀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근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너무 당당하게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근데 진이는 좀 사투리가 있는 편인데 저는 좀 사투리가 없는 것 같아요. 크크크크. 아 너가 없는 것 같다고? 네. 말이 돼. 아, 근데 진짜 없긴 좀 그래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 맞죠? 맞죠 했어. 너 어디 가면 부산에서 오셨어요? 맨날 사람들이. 어쩐지 사투리 쓰더라. 아, 이러시고 맞긴 해. 맞아. 유나도 사투리가 없는데 저희랑 같이 있다 보니까 사투리 한 번씩 써요. 맞아. 규진이도 써요.
맞아요. 릴리 언니는 호주 사투리 써요. 호주 사투리. 바스크 로빈스 이런 식으로.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 혜연이가, 릴리 언니가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요. 차이를 설명해 줬었어요 저번에. 맞아, 릴리 언니가 우리 영어 발음 교정 많이 해주지. 맞아요. 차이 엄청. 아, 그 있잖아요. 셀러브리티, 셀러브리티. 어? 어? 아, 셀러브리티. 뭐 진짜 못 알아들었었어. 내가 말하는 거를. 맞아. 아, 셀러브리티. 아, 아, 네, 그거고요. 네, 네. 아, 이런 댓글 너무 귀엽다. 왜 이렇게 아름다워? 다른 멤버들 뭐 하고 있냐고요? 방 바꾸고 있어요. 청소도 하고요. 기진이가 아까 나한테 칭찬해달라 그랬는데. 왜요? 방 다 가꿨어요? 아니, 그 침대 밑에 있던 먼지들을 싹 치웠어. 잘했어. 우리 규진이 최고야. 최고. 역시 규진이 최고. 근데 왜 청소 도망가? 그게 아니라 엔소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로 온 거죠. 제가 다시 가서 할 거예요. 아, 우리 도망왔다고? 네. 다 보인다 지금 표정. 다 보이거든. 아닌데요. 규진이가 맏언니인가요? 네? 둘이 안 보여. 막내인가요? 맏언니인가요? 정확하게 읽으셨어요. 아, 그래? 플리즈 throw me a kiss. 키스 날려주세요. 지격. 나는 지격밖에 못해. 난 못해. 혜원은 수줍어 합니까? 샤이. 아니요? 이거 계속 있다. 혜원 안경 쓴 셀카 올려주세요. 어? 많은 고민이 되는걸. 혜원 언니 안경? 모두가 만류할걸요? 혜원 언니 안경? 조금... 제가 한 생각을 해봐야 돼. 한 8년 데뷔한 지 한 8년 정도 되면 올려볼게요. 저는 그러면 혜연이보다 조금 더 눈이 좋은 편이니까 한 5년 뒤? 사이에서 유행어요? 최고! 아, 규진이가 자주 엄청 자주 쓰는. 맨날 규진이가 진짜 귀엽게요. 최고! 내가 하면 이게 표현이 안 돼. 진짜 혜원 언니 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내가 표현이 안 돼. 규진이가 해야지 그게 돼. 실력 몇이냐고요? 저는 -4.25, -4예요. 저는 근신은 -6.5랑 -7이고요. 난신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엄청나죠? 진짜 안 좋아요. 저 눈 진짜 안 좋아요. 저 렌즈를 켜도 저도 안 좋은데 혜연이 더 안 좋아요.
And Bay, capture time, please. I love you, girls. Oh, thank you. Oh, yes. 내 이렇게 움직이면 캡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만들자, 만들자. 아니야, 이렇게 해서 뽑아서. 이 자식. 내 걸 훔치다니. 내 거다! 내 걸 훔치다니. 와, 눈 나보다 더 나쁜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이기고 싶지 않았는데. 개인은 단발로 자르고 미용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볼 때 어땠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베이 그 왜냐면 이게 잘 안 잘 어울렸 안 어울렸으면 이제 좀 슬펐겠죠. 근데 베이는 잘랐을 때 잘 어울렸어요. 그랬나요? 저는 살짝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근데 약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뭔가 좀 마음을 먹고 잘랐었어 가지고 생각보다 잘랐습니다. 그 머리가 정말 가벼워서 좋았어요. 그건 좀 부러워. 근데 염색하고 나서 잘 안 마르지 않아? 염색하면 잘 안 말라요. 여러분 정말 머릿결이 탈색하면 안 돼요. 탈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이게 뭐야? 진이랑 하던 유행어? 베이킹 파티 때 진이랑 하던 유행어가 있어요? 그게 뭐지? 진이가 유행어 안 하는데 다키 베이 무지개 몰래 하고 싶냐고요? 당연하죠! 근데 언젠간 이루어지긴 할 것 같아. 맞아, 저 그리고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 잃었거든요. 이거 먼저 말해야지 그리고! 대박. 먼저 안 알려줄 거지로. 대박 대박. 한번 말한 적 있어요. 아, 진이랑 호랑이 했던 거요. 네, 아 그거 호랑이처럼. 그, 아니 그거 양이처럼 섹시한 가을음거리가 아니야. 좋아 아아아불 그거 말고 그거예요. 그 베이 아 베이래. 걔 누구야 이름 뭐야? 진이가 우리 최윤 진이가 그 저희 그때 뭐 말해도 되는 건가? 아, 진이가 그 뭐지? 그 호랑이가 스포티파이에서 그 인터뷰했던 거 있잖아요. 영상처럼 뭔지 아시죠? 호랑이 거기서 뭐 어떤 동물 뭐 찾은 거 같아? 막 이랬더니 진이가 갑자기 호랑이를 말하는데 갑자기 호랑이. 근데 우리 그거 다 같이 들었잖아요. 저희가 그 소리 크게 하고 봤는데 저희가 그걸 다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진이가 호랑이. 뭐했어? 지금 뭐한 거야 방금? 근데 막 그 영상 소스로 이렇게 사진 나오는 거 같아. 진짜 완전 용맹한 호랑이 나오는데 갑자기 진이가 뒤에서 호랑이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따라와거든요. 뭔가 뭔가 항상 저희 멤버들끼리 많이 놀리거든요. 그런 걸로 호랑이. 뭐 표정 하는 걸로 되게 막 따라하고 애들 무대에서 표정 귀여운 거 잘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열심히 따라하는 중입니다. 왜? 맞아요.
광고 아니고 배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단맛이 나는 설탕이 안 들어간 탄산음료를 먹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잠깐만. 아 너무 가깝다. 가깝다 가깝다. 안녕하세요. 그래. 아 지금 저녁 드시러 가셔야 된다고요? 갈 거예요? 알겠어요. 아 가 아 가지 마. 배이 가면 저한테 맨날 하는 거예요. 제가 야 왜 막 제가 저희들이 막 배이야 우리는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할까? 아 배원 언니 아 배원 언니 맨날 이래가지고 아 배원 언니 그렇습니다. 에고 애교의 신. 애교의 신 누가? 설윤이? 너? 배이요. 아, 배이 뭐라는 거야? 아 배이 잘하죠 애교. 배이 직캠 보다가 되게 귀여운 거 있던데. 근데 그거는 아 틀렸네. 맞아, 안무를 틀렸어. 안무를 살짝 틀렸는데 배이가 엄청 귀엽게 이러더라고. 아, 그거는 무대에서 내가 그래가지고 있어요. 야 너 완전 스타다 스타. 완전 본뚝이 아이돌이다 이러면서 그게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교차 편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규진이가 이제 그 전에 언니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뭔가 그 전에 안무를 이렇게 했어. 네,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근데 그게 되게 귀엽게 나와서 되게 좋았어요. 그때 주황색 드레스 맞아요. 주황색 진짜 잘 어울려요. 웜톤인가 봐. 저는 그 주황색 드레스 좋아해요. 진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 치킨 좋아합니다. 지금 보러 가신다고요? 오케이. 저는 모니터링 진짜 많이 하는 편이라 제 거 말고 아, 애들 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애들 직캠도 다 보거든요. 저는 진짜 많이 봐요. 내 누구 따라하는 줄 알아? 진이. 내가 그렇게 무섭게 하자 그랬는데. 애네 귀여운. 설윤 이거 진짜 귀여웠어. 이거 이렇게 오케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빰빰빰. 어떻게 생각하지? 아 진짜 부럽다. 귀여워. 귀여워. 호랑이 이렇게 씁니다. 이 유행어야. 유행어 맞아요. 맞아요. 누가 제일 늦게 자요? 원래 설륜이었는데 지금은 요즘은 잘 모르겠어. 요즘에 다들 저희가 미국 갔다 와서 다들 아침형 인간이래가지고 제가 막 모든 애들 방에 가서 자나 안 자네 이러면서 지나가가지고 맞아 저희도 다 그래가지고 저희 요즘 진짜 일찍 자요. 일찍 자고 아침형 일찍 인간이 되었어. 진짜 아침형 인간 되었어. 노래 추천해달라고요? 스프링클 파티? 안녕 개비 이거 좋더라고요. 개비? 안녕 개비냥들 에일. 아 이거 스프링클 파티구나. 자. 케이크 맛있다. 안녕 개비. 안녕 개비냥들. 왜 지금 가웠어? 그래 그래 가자. 함께할래? 네 뭐라고요? 이거 마지막에 안무 중에서 이거 있는 거 아세요? 거실에 불 켜면 창문에 저희 거울처럼 비치잖아요. 맞아요.
아니, 밤에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막 머리 더 떨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계속 떨어져서 머리 더 이렇게 이래가지고 저희 둘이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맞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So cute. Oh, thank you. Oh, thank you. You too. Thank you. 혜원과 배, 당신은 나를 너무 웃게 만들어? 맞죠? 정답! 웃게 만들어? 이게 배가 그 번역기를 돌리면 배가 되나봐, 베이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넌 배야. 그죠. 그죠. 넌 배. 저는 배진솔입니다. 제 이름은 배진솔이에요. 저 이제 고양이 같아요? 뒤에 대사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오케이. 고양이처럼. 우리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늦게 들어가면 애들이 아~ 빨리 집 아~ 빨리 집 옮겨달라 할 것 같은데. 아~ 아, 여러분과 이렇게 오랫동안 수다 떨어본 게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 이제 청소를 도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안 웃기긴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회사 씨 아직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 옮기지 않았어요. 1시간 반 동안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수고하셨어요. 저희랑 같이 떠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원래 한번 떠들면 3시간 이상 떠드는데 오늘 살짝 줄였어요. 근데 진짜 더 재밌게 얘기할 자신 있어요. 맞아요. 다음엔 조금 뭐 다음엔 조금 뭘 발전시켜서 와야 될까?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좀 더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에피소드를 많이 풀 수 있게 많은 일들을 겪어 오겠습니다. 어, 네. 나쁘지 않지.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응, 만들어 올게요. 사실 더 있어요. 어, 지금 더 있는데. 더 있는데 지금 다 풀면은 조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많아요. 맞아요.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맞아, 그 사실 이게 제일 커요. 그게 제일 커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한 이거 썸네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썸네일? 그 썸네일 이렇게 조금 더 올 수 있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시작된 걸로 돼 있지 않나? 썸네일이? 아, 시작했을 때 화면으로? 어, 지금 해봤자 약간 어 뭐야? 아 시작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화면으로 썸네일이 되나? 모르겠다. 아, 저희 아까 브이앱 하기 전에 카메라 세워가지고 연습해볼까? 안, 아 뭐야 지금 키려고 안 했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연습했어요. 아, 저희 핸드폰 저희 카메라 그냥 카메라 켜놓고 연습했어요. 브이앱으로 아 브이앱 안 켜고 브이앱 킬까 무서워서. 오케이. 아이고 난 이거 여러분 하세요.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들어달라 했어요. 볼을 이렇게 돼요. 풀려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달라 했으니까 해야 돼요, 꼭. 어디에가 어디에 붙여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지 얼굴형이 좀 이렇게 V라인처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저희는 그럼 이렇게
우리 이름 뭐였지? 오소리? 해베? 해베? 오소리였나? 아 해베. 그럼 지금까지? 네. 였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거야. 그럼 지금까지? 네. 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방송 종료. 아, 잠시만요. 너 할 거 없지? 끝나? 그냥 붙잡고 싶었어요. 까지 가지 않아.